지금부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창립 63주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찬 민족문화연구원 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63년 전 작은 연구실에서 출범한 민족문화연구원은 묵묵히 연구를 진행해온 민연 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질적, 양적 성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민족문화연구원이 세상에 첫 발을 디딘 지 63년이 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민족문화연구원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루어 한국화 발전에 크게 기바지한 것은 고대 가족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문과 간의 학문 간의 소통과 통합이 중시되고 있고 내향적인 교류보다는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족문화를 이끌어온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 새로운 한국학의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반영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치 철부지했던 자식이 무단 가출했다가 오랜만에 그것도 20여 년을 방황하다가 이제서야 겨우 제 집을 찾아온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과 같다고 할까요? 이 민족문화관이 민족문화관이 아니라 한국학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20수년을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잘 보이시죠? 예. 저 연판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기상처럼 앞으로 민연도 계속 고약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립 6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